다음에 23번 문제인데, 자, 23번 문제가 좀 어렵죠. 이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예요. 23번인데. 자, 지금 보면 전압의 크기가 다 다르고요. 전압의 크기가 2V, 4V, 6V 이렇게 다 달라요. 크게 다르고. 그다음에 각각의 저항이 1, 2, 3번 이렇게도 다릅니다. 그리고 자, 요거는 이제 전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 굳이 그린다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전압은 0V다 이런 얘기죠. 굳이 표현한다면.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전압의 크기가 다른 이런 여러 가지 논문을 갖다가 다수를 병렬로 연결했을 때, 자, 요 점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요 점을 A하고 얘를 갖다 B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AB라고 했을 때, 말단인 AB라고 했을 때, 그죠? AB라고 했을 때, 이 말단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 자, VAB는 이 회로에 존재하는 어드미턴스의 자, 종합으로 흐르는 전류의 종합을 나눠준 거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자, 이 사람이 바로 밀만이다, 이거 밀만. 그래서 자, 요거를 갖다가 자, 밀만의 정리라고 합니다. 다수의 전압을 크기라는 다수의 전압원이 병렬로 연결됐을 때 회로 말단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자,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는 AB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계산해서 자, 여기 3옴이라는 저항이 있으니까 그 전압을 저항으로 나눠 버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드임턴스라는 것은 이제 뭐예요? 자, 임피던스의 역수관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여기는 저항을 갖다가 일단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저항은 임피던스니까 요거를 어드임턴스로 자, 표현해 줍니다. 그럼 역수를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1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여기 있는 거 얼마야? 또 3이 또 있죠? 3분의 1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흐르는 전류. 요 전류 나오고, 여기 전류 나오고, 여기 전류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류는 뭐야? R분의 V, R분의 V, R분의 V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R분의 V 플러스 2분의 4 플러스 3분의 6.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0이니까, 그죠? 해봤자. 3분의 0이니까 해봤자. 자, 그러면 요거를 갖다 계산하면 얼마냐면, 2.77V가 나옵니다. 자, 따라서. 자, 흐르는 전류 I는, 자, 저항 R, 3분의, 자, 전압은 2.77. 자, 따라서, 네, 계산하면은 0.92A가 여기에 걸리게 된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죠. 자, 상당히 좀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걸리는 전압의 크기 구하시고 그러면 이게 조금, 그나마 좀 낫을 텐데, 뭐, 전류까지 구하라고 이렇게 문제를 냈다 보니까 참, 자, 이런 것들을, 출제를 하고 있네요. 그쵸? 굉장히 이제 난이도를 높여버리는 거죠. 전기 일반을.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밀만의 정리까지만 이제 기울하자. 그래서 정리하면, 각각의 존재하는 어드임스 합으로 전류의 종합을 나눠준 것 같다. 그쵸? 그래서 수식으로 굳이 표현한다면, 얘는 어떻게 표현해? 수식으로 표현한다면, 자, 어드임턴스는 Y1, Y2, Y3 일반 전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다음에 전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드임턴스 전압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수식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임피던스의 역수, 자, 요거의 역수, 임피던스의 역수 쭉 가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임피던스분의 전압, 임피던스분의 전압, 임피던스분의 전압 플러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이제 수식이나 보이면 아, 이거 밀만의 정리구나.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24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숫자만 살짝 바꿨지 나왔던 유형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절연 저항 시험에서 전류의 사용 전압이 500V 이하인 경우에 1메가옴 이상이라는 뜻은 어떤 거냐? 1메가옴. 그러면 우리 두설 전류라는 것은 전류니까 R분의 V 하네요. R분의 V다. 그렇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저항 자체가 1 메가옴이니까 1 곱하기 메가니까 10의 6승이고요. 전압은 얼마니까? 자, 500이 되는 거죠. 자, 요걸 갖다 계산하시면, 자, 여기 계산하시면, 자, 10에 4하고 없어져. 그죠? 그러면 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이다. 자, 요렇게, 자, 보겠습니다. 아, 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 그죠? 요렇게. 자, 그럼 여기에 의미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1mA라는 것은 10에 마이너스 3승 암페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맞춰 가지고 이제 정리 갖다 주게 되면 자, 얼마가 되겠어요? 자, 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0.5mA다. 그렇죠? 이렇게 의미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게 의미하는 것이 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니까 그러면 자 0.5mA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다. 자 쓰면 0.5에다가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이니까 그죠? 0.5가 보세요. 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승이잖아. 그러면 얘가 이제 몇 개? 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것 중에서 조금 이제 혼란이 되게끔 이렇게 보기를 넣어놨는데 참 보면 출제하신 분 성격이 좀 그렇죠 이상한 거죠. 숫자를 좀 다르게 해야지 우리가 또 선택할 수 있는 걸 갖다 이렇게 잘라보는데 그렇죠. 0.5하고 5하고 이렇게 착 애매하게 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개 더 맞게 좀 해주지. 그런 아쉬움이 좀 들긴 합니다만은 자 어차피 이제 기본적인 그런 단위를 정확히 우리가 알고 해야 되는 자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누설 전류가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가 이제 누전이 되더라도 접촉이 되더라도 그런 감전 사고 위험에서는 굉장히 이제 이렇게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감전 사고를 방지할 수 있고 또 누전에 의한 이제 화재를 갖다 또 예방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전원장은 어떻게 클수록 좋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